모두의 핸드볼 골키퍼 기술 훈련 2. 전진 가슴 방어. 지도자의 슛을 한 발 앞으로 나가면서 가슴으로 방어하는 훈련입니다. 로마크 찬스 슛에 대한 방어 훈련으로 공격자의 몸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슛하는 볼을 몸의 중심에 두고 가슴으로 방어하는 방법입니다. 원스텝 전진 방어. 지도자가 슛을 던질 때 슛의 각도를 좁히기 위해 원스텝 앞으로 나가 점프에 방어하는 훈련입니다. 투스텝 전진 방어. 공격자의 슛을 투스텝 앞으로 나가며 방어하는 훈련입니다. 예견된 슛을 하는 공격자에 대한 방어로서 최대한 접근 방어를 위해 투스텝 전진하며 슛의 방어 각도를 좁히는 방법입니다. 볼 두 개 방어. 지도자가 슛한 두 개의 볼을 연속적으로 방어하는 훈련 방법입니다. 같은 타이밍 혹은 각기 다른 타이밍에 두 개의 볼을 방어하는 훈련으로 볼에 대한 판단력과 슛에 대한 대응 능력을 강화하는 훈련입니다.